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VR 유튜버 매보서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게임은 바로 VR계의 한 획을 긋은 하프라이프 R가 아니라 발성을 공부하는 이비인후과 의사 고든 프리메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대결절이 의심될 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으로 음양성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음식도 너무 맵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테포 쉬고자 이번엔 좀 순한 맛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런 걸 원하시는 이론맨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성대 결절이 생겼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되던 게 안 될 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되던 가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음역이 갑자기 줄거나 아니면 비브라토나 애드립 등 잘 되던 테크닉이 안 되고 아니면 잘 맞추던 음정이 갑자기 잘 안 맞기 시작할 때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성대 결절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안 되던 고음이 오늘도 안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진단 방법으로 실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실링이 천장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할 때 이걸 매일매일 함으로써 이 위에 음이 끊기는 지점을 체크를 해서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다. 물론 이게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루 중 같은 시간에 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매일 같은 시간에 루틴하게 함으로써 이 음이 끊기는 지점이 갑자기 낮아지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소보다 너무 많이 낮아졌다. 이럴 때도 뭔가 성대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성대 결절로 들긴 했지만 성대에는 발성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이 있을 수 있죠. 성대 폴립, 성대 낭종, 성대 굳증 등. 그러면 이런 질환들이 의심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질환이 의심될 때 목소리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결절이나 폴립 등의 질환들은 보통은 성대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대 결절이 걸리고 나서 가속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성대면에 무언가가 있을 때 평소처럼 목소리를 사용하려고 하면 안 다치는 성대를 억지로 다치게 하기 위해서 보상작용이 생깁니다. 이 보상작용이란 게 뭐냐면 혀에 힘이 들어가거나 후두가 올라가거나 외부근이 개입함으로써 안 다치는 성대를 억지로 다치게 해주는 힘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대가 안 다치니까 목을 쥐어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지속이 되면 성대가 점점 더 상하게 돼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안 다치는 성대를 다치게 하기 위해서 생겼던 보상작용을 우리의 몸이 학습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그게 맞는 힘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술이나 치료로 성대의 면을 다시 매끄럽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보상작용이 계속 남아서 우리의 발성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힘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보상작용이라는 건 결국 몸의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라 일반인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시간이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발성 훈련 없이도 노래를 아무 문제 없이 잘 불렀던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목소리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이러한 잘못된 보상작용이 학습되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서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프로분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비록 업계 내부인은 아니지만 유명한 가수분이 이미 잡은 공연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유명해지고 있는 단계의 가수분이 어렵게 얻은 공연 기회나 프로그램 출연 기회를 포기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의 보컬 서적에도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당장의 공연보다 내일의 커리어를 생각하라고요. 사실 제가 그 상황에 처해본 건 아니지만 그 결정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건이 허락한다면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목소리 사용을 최소화해야 회복 기간도 최소화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그러면 최대한 음성 사용을 줄이고 빠르게 병원을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성대면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성대면을 먼저 매끄럽게 하시고 만약에 이미 안 좋은 발성 패턴이 들어왔다면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성대 면과 성대 진동이 괜찮다면 돌아올 수 있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힘든 시간이겠지만요. 분명히 돌아오실 겁니다. So, I need a pulling thread. La, a note to follow. So, tea, a drink with jam and bread. That will bring us back to dough. Dear little girl, you are terribly blessed. But it's your heart of gold I love the best. And that will be your crowning glory. Your whole life through, it'll always be your crowning glory, the most glorious part of you. Behold the way our fine feathered friend is virtue just gray. Now knowest not, my dim-witted friend, picture thou hast made. 오늘 내용이 부디 훌륭한 보컬리스트 분들이 평생 건강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미 재활 중이시라면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발성 이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